아니, 충분히 하셨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호를 바꾸려고 해. 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화가 나세요? 예? 그게 화가 나세요? 아니, 당연히 화가 나지. 왜요? 왜요? 진짜 웃긴다고 생각이.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네. 이거 지금 다 반대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호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 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마이크를 잡고 계시냐고요. 왜 마이크를 잡고 대답하냐고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 말하세요. 하나만 좀 얘기하자고. 아니, 충분히 하셨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호를 바꾸려고 해. 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화가 나세요? 예? 그게 화가 나세요? 아니, 당연히 화가 나지. 왜요? 왜요? 진짜 웃긴다고 생각이. 조합원들은 왜 그와 다투게 되었을까? 부부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모델하우스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연결 통로 브릿지에. 시공사 선정 당시 삼성 물산이 내놓은 홍보 책자와 너무 달랐다는 것. 이게 창도 봐봐.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응? 풀창인데. 무엇보다 거실 창호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 창문이 왜 이렇게 조그매? 어머. 30평 창문이랑 사이즈가 60평 창문이랑 어의 거실 사이즈는 다른데? 야, 창문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다 사이즈를 확인을 해갖고 평형별로 창문 사이즈를 다 통계를 내갖고 카톡방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부 동의 경우 34평부터 68평까지 거실 창호 크기가 3.6m로 같았다고 합니다. 거실이 커질수록 창이 아닌 벽이 커지는 상황. 조합원들이 창호 크기를 늘려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cm도 늘릴 수가 없대요. 조합에서 10cm도 못 늘린, 뭐 하나도 못 늘린다는데 어머 이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영기 조합원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한영기 씨였습니다. 한영기 조합원입니다. 34평하고 68평까지 거실 창폭이 어떻게 3.6m로 똑같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응? 이거 당장이 조합장 지금 목 날리자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 다른 단 동이나 다른 데하고 아주 다른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약 집안입니다. 연약 집안에 SD등급인데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창호를 크게 할 수 없다는 한영기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창호 크기와 연약 집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구조하고 연약 집안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창호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약 집안이면은 창호로 늘리면은 구조적으로 무게가 덜 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래서 콘크리트보다는 덜 가니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창호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없다라고 연약 집안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뭐 그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한영기 씨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좀만 좀 나가 계시라고 해주세요 그럼.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 모든 사람들이 아예 인터뷰 자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왜 병같이 인터뷰를 하느냐. 네가 아무리 5시, 4시간 네가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봐라. 누가 조합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가 창호 크기를 바꿀 수 없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이제 3.6m의 폭에 대해서. 3.6m는요? 네. 이것도 2017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생긴 새로운 그 규제가요, 규제. 예. 그건 뭔 규제냐? 우리 앞으로만 해도
지지를 조사를 해보면 SC등급이에요. SC등급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똑같은 모래밭인데 이 2017년 이후에는 우리 원베일린 SD등급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 3,400명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 사이즈를 억지로 키우려고 그런다면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가장 빨리 해도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1~2cm 폭을 넓힌다고 넓히기 위해서 9개월 내지 1,100억을 이건 최소 금액입니다. 1,100억을 드려야 되는 거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호 크기를 늘리려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9개월 이상 공사 중단과 1,100억 원 이상 공사비 증액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건 또 어떤 근거로 한 말일까? 버튼 그러면은 9개월의 공기 연장과 1,100억이라는 금액은 혹시 어떤 식의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지에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두 달 동안 검증을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게 삼성에서 최종적으로 삼성에서 발표한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합에서도 자신 있게 1,1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 이후 삼성물산은 창호 크기뿐 아니라 창호 업체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장담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창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창호를 분리 발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 발주해서 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다 분리 발주를 하시는 것은 삼성법이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국산하고 독일하고. 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샤시에서는 그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시공사와 한영기 씨가 꼭 써야겠다고 한 창호는 P업체가 수입한 독일 창호. 이 창호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번엔 조합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합원 여러분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따를 것입니다. 업체 세 곳의 제품 설명회를 거친 뒤 선호도 조사를 통해 다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회에 앞서 등장해 국산 창호를 비판하는 한영기 씨. 4년 반이 지난 아크로의 조합장인 제이 집입니다. 이게 안방의 동측 창문입니다. 결로가 심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얼음입니다. 결로가 얼어서 완전히 그 창호 자체가 창틀이 아예 열리지가 않을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호에 대해서 소개드릴 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회 때 다른 안건들과 함께 창호 업체를 확정짓기로 했고 사전 투표를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미리 서면 결의서가 배부됐습니다. 조합장은 서면 결의서 역시 총회 날 개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면 결의서는 밀봉하여 보관 후 추후 개최되는 총회장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합원들은 한영기 씨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독일 창호 압승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그러면 도대체 밀봉했다는 우리 조합장님 말씀과 이분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네요. 이렇게 왔으니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총회 당일, 그동안 총회에 나오지 않고 서면 결의서로 투표를 대신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를 받아본 조합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왔는데 창호 투표 용지 난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데 다른 애 다 제껴놓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서면 결의서에 있었던 창호 선택란이 현장 투표용지에서 사라진 것. 지금 투표를 갖다가 이거 빠져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네. 이거 지금 다 반대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장호가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럼요. 우리 다 반대했거든요. 총회 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틀지 말라고 하시고 왜죠? 어떤 근거로? 그만 찍으시라고요. 어떤 네? 근거로? 서면 결의서를 냈다고 체크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1월 24일인가 내가 방문해서 그걸 했대는데 나는 낸 적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대요. 근데 오늘 황당하잖아요.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투표를 하면서 내 옆 사람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을 겪은 조합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아 이게 냈던 비용 대비해서 되게 좀 비용 잘못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의 결과물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번 총회는 가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총회 가서 봤더니 사전 투표를 내가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선생님 안 하셨는데? 전 안 했는데. 투표를 하러 갔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된 서면 결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지금 완전 조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원래 항상 멀리 계시니까 잘 못 오시니까 그거라도 입금 그동안 받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그걸로. 그걸로 한 두세 번 통화한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번 총회 건과 관련돼서는 저하고 소통을 하신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동산은 반포 일대에서 한영기 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업체였습니다. 이거를 제 이름 옆에다가 사인하고 냈을 거잖아. 제가 내지는 우리가 적진 않았는데 그냥 그 명단에 제가 그냥 해놨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쳤나 봐요. 보니까. 부동산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 중에 친조합 성향의 명단을 조합에 넘겼고 조합에서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는 것. 어쨌든 서류가 있다고 하니 내 원본을 내놔라. 원본 내놔라 해야 되죠. 그것만 하시고 저랑 나눈 얘기랑 우리가 그전에 뭐 냈고 이런 얘기는 좀 그거는